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유일무이.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 이란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유일무이라는 말이 찰떡인 분 두 분 모셨습니다. 호러송의 시초는 이분으로부터 탄생했죠. 독보적인 호러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뮤지션 안예은. 오빠란 호칭은 나이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예. 독보적인 수식어를 가진 수연 오빠, OBB의 유키스 수연 씨 두 분과 오늘 초대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수연 씨부터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예은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서로 팬인데 이게 그죠? 이게 네. 낯가려가지고 또 인사도 또 복면가왕 때는 네. 못하셨죠? 네, 못했어요. 예, 예. 네, 사실 그때 그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인사를 정말 잠깐 나누었는데 네. 저는 가면을 쓴 상태였고. 어, 그랬고. 네. 네. 제가 져가지고 안예은 씨에게. 처참히 당하고 근데 우리 수연 씨도 어디 가서 라이브가 밀리는 네. 스타일이 아닌데 네. 그때 진짜 마음이 어땠어요 수연 씨? 어 사실 저는 이제 예은 씨를 예. 몰랐었어요 예, 예. 정체를 몰랐다가 네.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아 그치 이게 아. 돼버린 거예요 워낙 아. 너무 잘하시니까 아, 경험이 워낙 많고 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한 번도 못 뵀다가 예, 맞아요. 최근에 그 인기가요에서 네. 인사를 했죠. 네네. 진짜 거의 2년 만에.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먼저 저에게 이제 말을 걸어주셔가지고, 네. 이제, 어, 반갑다고 이렇게 네. 인사를 했던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사실 안예은 씨도 낯가리거든요. 엄청나게 가려요. 그래서 많이 네. 마음에 여러 번 네. 좀 용기를 가지고 인사하신 것 같아서. 어, 진짜? 네. 아까 저는 큐시트에 네. 성함이 네. 있으시길래 네. 그때 출근했을 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어, 생각한 거죠. 이제 나를 기억하실까부터 생각. 그래. 당연히 기억하죠. 어, 계속 낯가려요. 네, 계속 네. 하루 종일 생각하. 다가 이제 겨우 퇴근 직전에 맞아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억한다고. 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왜냐면 네. 평소에 또 이렇게 밖에 또 이렇게 친근하게 좀 잘 못 다가가고 네. 마음 속으로만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오늘 두 분의 인연이 이렇게 또 그러게요. 돼가지고 네. 함께 방송을 네. 하게 됐습니다. 잘 감사드리죠. 네. 왜냐하면 사실 두 분의 인연인 게 원래는 수연 씨가 이제 앨범 발매하자마자 이게 14년 만에 첫 솔로예요. 솔로라서 네, 맞아요. 사실은 발매하자마자 바로 러브게임을 저희가 네, 잡았단 네,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연 씨가 그래서 원래는 이 조합으로 만날 수 없는 인연이었는데 아, 진짜요? 그렇잖아요. 아 제가 나와 아, 어, 수연 씨가 원래 먼저 나왔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아 너무 네 다시 불러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아니에요. 또 예은 씨랑 이렇게 아유. 같이 해서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엄청 저도, 예, 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몸 컨디션은 지금 괜찮으신 거죠? 아, 완전 괜찮아졌어요. 네. 너무 행복하게 네, 잘 쉬어가지고 너무 아, 다행이에요. 네 활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데뷔 14년 차 아이돌도 대단한데 첫 솔로 앨범이라니까 진짜 너무 진짜, 그러게요. 예. 그죠 대단하죠. 그냥 글로만 봐도 대단하죠. 네, 네, 네. 그냥 이 모든 글자가 어, 네. 진짜 14년 만에 첫 솔로 앨범 정말 의미 있는 앨범입니다. 소주의 요정. 처음에 네. 딱 듣자마자 난 트로트로 나온 줄 알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제, 예. 제목만 보고 아 드디어 수연이가 이제 이 장르를 바꿔서 도전을 하는구나. 처음에 들어봤더니 가사가 세상 달달하고 예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항상 여러 동료들과 같이 준비를 하다가 그렇죠. 혼자 하게 되니까 제일 좋았던 거 하나랑 힘들었던 거 하나 알려주세요. 어, 제일 좋았던 거는 편했던 그냥 거?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아,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예. 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팀 컬러가 아니니까. 예, 예. 팀으로 하면 좀 이제 멤버별로 그런 색깔을 같이 맞추면서 예.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다 해도 되니까 예. 그게 너무 좋았고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 어, 여한이 다 해봤어요. 없... 다 해봤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 너무 즐겁게 아,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다른 곡들도 예. 힘들었던 거는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어 없어요. 아, 너무 감사해서 어 그래요. 아 이런 건 있었어요. 이게 혼자 이제 스케줄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이제 차에 혼자 있고 예.
이런 게 조금 외롭다. 아, 멤버들이 보고 싶다. 그리고 그렇죠. 이 음악 방송하면 후배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 요즘 예. 그 그룹분들이 팀으로 다니는데 팀을... 혼자만 서 있어야 되잖아. 네, 그렇. 예. 네, 외롭고 무대를 보면 아, 우리도 저렇게 멋있게 한 번 더 예. 무대를 꾸며 보고 싶다. 퍼포먼스적으로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팀. 으로 제가 보컬을 수현 씨를 듣다가 이번에 라이브 하는 걸 듣고 와, 정말 노래가 많이 늘었다 생각했는데 원래부터 수현 씨가 원래 이런 실력이었는데 팀 컬러에 맞추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그만큼 영향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좋은 라이브로 아마 많은 분들이 무대를 검색해서 봐주시리라 믿고 오늘은 여러분 라이브가 아닙니다. 아니고 수현의 소주의 요정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쌉쌀한 달달한 아찔한 그대 어쩜 이리를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눈에 강배 어 여기서는 오늘도 내일도 이거 할 때 이거 나중에 광고에 한번 해야 되는데 어, 좋네요. 어, 왜냐면 네. 제목이 소주의 요정이잖아요. 물론 뭐 스파클링 요정 같은 탄산을 해도 되지만 제목이 소주의 요정이니까 오, 그래도 스파클링 요정도 괜찮네요. 예, 어떻게 좀 음료 탄산이나 소주 쪽 욕심 좀 내나요? 어떻게? 아 그럼요. 예.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우리 광고주님들 저 사랑해 주세요. 예 맞아요. 소주의 요정도 좋고 여러분 다 좋아요. 예, 그쵸. 스파클링 탄산의 요정도 되니까 그쵸. 예, 목소리 시원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광고주 여러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은 씨의 G를 이제 또 들을 텐데 예.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무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 뭐 이게 뭐야? 막 뭐 가사도 처음에 아, 특이하고 뭐 맞아요. 너무 약간 섬뜩한 느낌도 있으면서 그냥 정말 그 특별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니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신 거예요? 곡을 만들 때 처음에 설화에 원래는 도플갱어 이야기를 네. 쓰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네. 근데 이왕이면 한국의 이야기를 쓰고 네. 싶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저희가 한국 사람이면 다 잔소리를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었잖아요. 네. 밤에 손톱 깎음 쥐가 먹고 사람 된다고. 네네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도플갱어 이야기가 아닐까 해갖고 아... 네. 그렇게 접근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이게 둔갑쥐 설화입니다. 맞아요. 아직 네. 손톱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쥐가 사람이 된다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 거예요. 어릴 때 동화 네.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너무 접근이 굉장히 특별해가지고 아. 그리고 댄스 가수로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댄스 가수 네, 목소리만 듣다가 오. 와 이게 퍼포먼스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훨씬 전달이 쉽죠. 맞아요. 우리에게 이걸 만약에 음성으로만 전달하려고 그랬으면 이 둔갑쥐 스토리가 네네. 그렇게 빨리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퍼포먼스를 막 하니까 그 네 그러니까 곡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쥐가 된 거죠. 댄스곡 같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무가 선생님이랑 말씀을 많이 나눴고 그 안무가 선생님께서 제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안무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 주셨죠. 예. 네,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받고 아니 앞으로도 음악 이제 계속 하실 거죠. 계속 작사 작곡을 다 본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소재로 네. 뭐 다른 설화가 바탕이 된 곡이 써놓은 게 있다던가 아니면 또 안무 이런 네. 거 하고 싶다던가 해보니까 어때요? 아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정말 춤추면서 노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도 대단해 보였지만 네. 진짜 직접 해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곡 쓴 사람이 저고 그쵸. 제가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네, 해야죠. 네, 해야 됐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작업실에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써놓은 곡은 없으나 아, 필요할 때 딱 쓰시는구나. 네, 근데 소재는 항상 모아놓고는 있어요. 예, 언제나 기대할게요. 네. 왜냐면 아 나 이거 궁금해서 초인종 앞에 네네네. 오프닝 뮤직비디오 시작할 때도 초인종을 네네. 누르는데 우리는 네. 보통 띵동 누르잖아요. 모스부호처럼 네, 누르잖아. 그게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시작한 아이디어인지 그게 이제 그게 실제로 모스부호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모스부호를 이제 국문자호 호마타법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네. 그걸로
표기한 G라는 예, 예. 뜻의 모스부호예요. 아, 그래서 예. 일부러 그걸 공부해서 그 모스부호를 넣어서 연출한 거예요? 예, 예, 예. 어렵다, 어려워. 예, 이거를 그래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게 예. 왜 저렇게 모스부호를 아, 누르나. 그러니까 약간 다른 G들을 부르는 어? 신호 같은 느낌인 그렇게 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섭다, 무섭다. 예. 그럼 G들이 그 피리 부는 그 소년처럼 막 G가 따라 나오는. 그렇죠. 야, 아, 근데 너무 멋있으세요. 이게 아유. 컨셉이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해요. 딱 하고 예. 표현하고 싶은 걸 하시는 게 너무 멋있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죠. 안예은 씨는. 예, 맞아요. 이제 아이돌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장르가 폭이 넓다고 해도.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는. 너무 폭이 넓어서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G라는 곡인데요. 이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약간 이게 섬뜩하기도 하고 안예은 씨의 그 유니크한 목소리가 굉장히 돋보이는 곡입니다. 오늘은 퍼포먼스가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G.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수연, 안예은 세 분 함께 하고 있음.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까지 여러분. 예. 홍예빈님이 예은님 노래는 어린이 판소리 뮤지컬 넘버 같고요. 수연님의 노래는 풋풋한 멜로 뮤지컬 넘버 같아요. 진짜 한 분은 판소리 한 분은 뮤지컬.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르 네. 자체도 홍예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뭐 차이점도 있지만 또 공통점도 많아요. 수연 씨는 2시 탈출 컬투쇼에서 예은 씨는 웬디의 영스트리트에서 고정 게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이었네. 가족이니까 여기 스무스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107.7을 고정으로 쭉 듣는 청취자들은 두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분에게는 특별히 뮤직 테마 플레이리스트를 부탁을 드렸는데 네. 유키스 하면 뭐 떠오르는 노래가 또 만만하니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잖아요. SBS 문명특급 숨든명에서 네. 화제가 되기도 한 곡입니다. 아, 네, 예, 만만하니. 네. 그래서 예은 씨한테 이런 주제를 드려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면 조금 부끄러운 노래.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이 주제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나만 듣고 싶은 거지. 이게 네, 이제 순둔명인 거야. 네. 다른 사람한테 들려지면 조금 창피한. 이제 저는 되게 좋은. 예,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떤 곡입니까? 했는데 이 곡을 가져오셨습니다. 내게 허락된 건 귀엽기만 한 걱정입니다. 나 소름 돋았어. 왜요? 왜 소름 돋았어? 나루토 OST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순둔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예, 나만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워낙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곡 다 좋아하죠? 애니메이션 좋아하면 명곡입니다. 정말 명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이 왜 다른 사람한테 들리면 조금 부끄러워요? 궁금하다. 예. 그냥 예. 어쨌든 옛날 애니메이션 오프닝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히 운동할 때나 출근할 때 좀 애니메이션 오프닝을 많이 듣거든요. 예. 이 노래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덜 힘들어요. 이런 음악 들으면 이렇게 끓어오른다 그래야 되나? 예. 이렇게 벅차오르고 예. 그래서 좀 에너지 충전이 되는 편인데 예. 어쨌든 간에 좀 뭔가 덕후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왜요? 뭐 애니메이션 좋아할 수 있는데 어린 애니메이션 뭐 좋아하셨어요, 수현 씨는? 네? 애니메이션 뭐 좋아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 슬램덩크 뜨거운 커튼을 가르면 완전 좋아했죠. 최고 최고. 마이크를 뚫고 나오죠, 에너지가. 아니 안예은 씨는 운동할 때도 요즘에 뭐 운동해서 근육 좀 붙었다고. 아 제가 생전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육이라는 예. 걸 가져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워낙 체력이 안 좋았어서 예. 살려고 시작을 한 건데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근육도 만들어 보고 싶고 예. 해갖고 근데 자랑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근육자랑 카메라로 카메라에 팔 약간 거드시고 예, 여기 팔 여기 약간 거드시고 예, 이두박근 아 여기로 아 근육 갈라졌네. 갈라졌어요. 어 그렇게 그렇게 한번 보입니다. 카메라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 근데 운동의 재미를 뒤늦게 또 이렇게 아셨네요. 네. 아 이정현님이 버즈 활주다. 어, 또 아시는 청취자분. 그렇죠. 역시. 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럼요. 어 세일러문파라고 박성민님이 아~ 주셨다고 네. 주셨고요. 예. 사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덕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전소연 씨도 아이들의 소연 맞아요, 씨도 맞아요. 예. 선장님이잖아요. 네. 거기도 또 애니메이션 덕후고. 네. 네. 예. 활주하니까 또 비행기가 떠오르는데 아 가봤던 곳 중에 기억에 남는 여행지나 또 가고 싶은 곳 있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으로 이제 해외를 가본 적은 거의 아, 한 번도 없고요. 공연으로 이제 네. 해외를 가는데 저는 특히 그 괌에 어. 너무 좋았어요. 네. 괌. 뭐가 제일 날씨 좀 뭐가 제일 좋았어? 햇볕 그냥 공기가 바다 가깝고 그냥 그 향기도 너무 예. 아직도 기억나고요. 따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힐링 되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아, 오늘 배태호 프로듀서 여기 프로듀서가 괌 갔잖아요. 아, 아 괌에, 진짜 멋있다. 괌에 가 있어. 배태호 프로듀서한테 어,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 비행님 저도 괌 좋아요. 나도 가고 싶어요. 전 안 가봤어요. 조심히 다녀온대요. 네,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안유현 씨는 혹시 기억에 남는 여행지? 뭐. 저는 사실 해외를 네. 일본밖에 못 네. 가봐서 네. 그래 그냥 다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경험해본 나라가 없어서 사실 국내도 네. 우리가 다 경험을 다 해보지 그쵸, 못했기 못하죠. 때문에 네. 좋은 데 많잖아요. 여행 경험이 그럼요, 사실 그럼요. 다 적습니다. 네, 네. 앞으로 여행 좀 많이 다니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수현 씨 추천곡을 여쭤볼 차례인데요. 예은 씨가 문어의 꿈으로 어린 아이들의 최애 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 곡을 모르는 초등학생이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곡이 너무 좋죠. 그래서 네. 수현 씨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들으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곡 아, 네. 추천했는데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아 이건 뭐 전주만 들어도 너무 유명한 곡이야. 너무 유명한. 저 갑자기 슬퍼요. 슬퍼요? 아, 왜 슬퍼요? 어머님께 G.O.D. 아 저는 근데 이 노래가 예 왜 네, 근데 이거를 그 당시는 이 곡이 약간 슬퍼서 터진 거 아니에요? 이 곡이 사랑받게 된 게 예 좀 네. 네. 어렸을 때 뭐 저희 팬분들은 좀 아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좀 아, 많이 힘들게 어, 이제 알아요. 지냈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진짜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네. 저희 누나랑 여동생이랑 저를 위해서 네. 진짜 열심히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네. 이 노래는 앞에 전주만 들어도 저는 뭉클, 아직도 뭉클. 예, 지금 참고 있어요. 지금 어. 막 즐거운 생각하고 있는데 어. 그냥 딱 이 플레이리스트 여쭤보셨을 때 네. 저는 무조건 이 노래 GOD 형님들의 어. 예, 어머니께 딱 생각이 나죠. 맞아. 아우 철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수현 씨 14년 활동 중에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어 아무래도 만만하니 막 이런 거 잘 됐을 때 그쵸 예. 이제 만만하니 잘 되고 예. 첫 정산을 한번 받았었어요. 어, 예. 제가 근데 그 받은 걸 엄마한테 다 줬어요. 그렇지. 아. 제가 엄마 힘들었을 텐데 이때까지 어. 진짜 우리 안놔주고 예. 네, 그래서 다 드렸을 때 어머니 그러면 돈을 받고 제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네. 저 방금 말하다가 올 뻔했는데 아 눈물이 쏙 들어갔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예 예. 아 어머님이 만만하니 활동도 좋아했지만 그래도 정산 받은 걸 다 받으셨을 때 엄청 행복해하셨다. 네. 아, 좋죠. 아, 네. 사실 근데 아, 첫 정산을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또 모두 다 어머니한테 올인 다 드리는 네. 거는 효자예요. 네. 효자. 네. 아 영상 편지 한번 남기면 어머님이 좋아할까요? 저 근데 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아니 아,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멘트가 혹시 있나요? 아 어. 앞으로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행복하게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유 예은 씨도 우리 네. 아니 어렸을 때 네. 부모님이 이제 안예은 씨 키울 때 예. 육아 난이도 상중하 중에 어디였습니까?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해갖고 부모님 힘들어. 네, 그래서 그걸로만 따지면 상인데 에이. 어린이의 특성상은 완전 하였어요. 아, 왜냐면 아, 조용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아, 그럼 이런 애들은 사고를 잘 안 쳐. 네, 그래서 네. 서점에 넣어놓으면 네. 그냥 5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그냥 계속 있었대요. 와.
책만 읽고. 야, 이런 친구도 있었구나. 아, 이렇게 책 읽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 공부해라, 책 읽어라 이런 소리 잘 안 들으셨겠네요. 저는 공부해라 하는 말은 많이 들었죠. 왜냐면 책만 읽어서. 근데 그렇게 책을 읽어서 지금 가사 쓰고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가 되셨구나. 아니. 그렇네. 어머니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어머님 이거 보시고 계실까요? 예, 아마 볼 거예요. 하나 남겨주세요. 네, 엄마 저기 그 김미자 여사님. 그래 이렇게 이름을 해줘야 돼요. 저기 뭐시냐, 저녁은 드셨는지요? 돈 많이 버는 딸내미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딸이 네, 될게요. 네, 건강하게.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예. 하정숙 씨가 부모님들은 현금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파트와 차를 더 좋아하십니다. 네, 맞아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이 곡을 참 오랜만에 들어요. 그 지금도 또 다른 곡들을 많이 또 듣게 돼가지고 명곡이네요. 다시 들어도. 자, 두 분이 SBS 라디오 컬트쇼와 영스릴에서 고정 게스트로 활약 중이잖아요. 수현 씨는 컬트쇼 사랑의 컬센터에서 흥나는 노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은 씨한테 여쭤봤죠. 들으면 흥나는 노래, 흥이 차오르는 노래를 추천해 주세요. 이 곡이 바로 추천곡입니다. 뭐지? 흥이 우리랑 좀 달라. 뭔지 알죠? 이게 좀 다른 흥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 블론디의 하트 오브 글라스. 네, 맞아요. 이거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를 낮에 걸으면서 들으면요. 되게 약간 캐더크라 그러나요? 예, 이렇게 모델워킹 같은 거를 하게 돼요. 신나가지고 남자가. 걸을 때. 예, 예, 예. 그래서 신날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어요. 걸을 때 많이.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들어도 사운드가 엄청 옛날 노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베테랑이라는 영화 오프닝에 나왔었어요. 베테랑? 그 어이가 없네 베테랑.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러 가서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이래갖고 찾아봐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감독님이 예전 음악을 가져다가 쓰신 거네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1978년에 발매된 노래예요. 78년. 어마어마 옛날 노래인데 영화에서 알고 이걸 계속 듣게 되셨군요. 아니 보통 작사할 때는 영감을 어디서 받아요? 이런 외국 곡도 듣고 뭐 책도 보고 그런 거. 작사를 할 때는 책이 진짜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휘 그 단어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한 번 책 이렇게 읽으면 3, 4시간씩 쭉 봐요? 예, 하루 종일 그냥. 근데 요새 바빠가지고 좋은 일이지만 바빠서 몇 달 동안 몇 권 못 읽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곡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활동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몰아서 읽어요 그러면. 나는 아이돌 영상은 4-5시간을 봐도 나는 그 책은 4-5시간 아니 한 2시간만 봐도 막 눈이 막 아프던데. 눈이 아프긴 합니다. 눈 아프죠? 아파요. 그래. 눈이 아프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서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환경을 잘 비싼 의자와 튼튼한 독서대와 진짜. 그리고 이제 조명, 뭐 독서 등이라거나 이런 걸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세에서 이걸 읽어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확실히 달라요. 수현 씨는 뭘 할 때 시간이 좀 제일 잘 가요? 저는 그냥 음악 틀어 놓고 방에서 멍 때릴 때가 시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거나 뭐 걷거나 이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 좀 활동적인 걸 해야 시간이 많이 가는데 사실 그 코시국 때문에 집에 많이 있으면서 이것도 괜찮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냥 멍 때리기. 제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러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현대인들한테는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딱 진짜. 아니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무슨 노래 불러요? 수현 씨는 노래방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평소에 음악 듣다가 요즘엔 노래방 갈 일이 없어갖고 사실 잘 안 가는데 예전에 학교 때 할 때는 뭐 불렀어요? 뭐 S.G.N.O.B 형님들 거 많이 부르고 그 시대였구나. 바이브, 포맨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 맞아요. 아니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죠? 어. 정확합니다. 그래.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예은 씨는 뭐 부르는지. 진짜 뭐 불렀어요?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는 저는 힙합을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에 네. 노래방을 자주 갔었어요. 제 친구들도 홍코너 아 친구들이랑 흥이 많은 친구들이 네. 많아가지고 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뭐 불러요? 이제 저는 정말 놀러가기 때문에 네. 아이돌 노래 많이 아이돌 뭐야, 분들 뭐? 노래 아이돌 노래 뭐 아이돌 노래 뭐 궁금해요. 뭐 짐살라빔이라거나 어? 짐살라빔 네. 짐살라빔 그러니까 어머. 이게 퀄리티가 있게 멋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 신나게 놀라고 그냥 정말 노르려고 아니 그러면 네. 우리 음악 살짝 내려주시고 우리 짐살라빔은 우리 레드벨벳 버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버전 그러니까 약간 호러 느낌이나 좀 약간 예은 씨 버전으로 짐살라빔 이거 가능합니까? 아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아 근데 우리 가사 있으면 가사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예은 씨 버전으로 저희가 그냥 듣고 싶은 거죠 우리. 아 이게 짐살라빔이 여러분 이 주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호러 느낌 예은 씨 느낌으로 주문만 외워주세요. 아. 예,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하 짐살라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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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이런 거였죠. 예. 와 잠깐요, 임팩트.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요. 와 이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 더 세게 불러요 노래방에선? 그쵸. 더 세게? 더 세게 불러요? 아 뭐야? 예,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래방 간지가. 아니 근데 나는 그 아이돌 노래가 지금 수백 곡이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그 곡 중에 어떻게 이렇게 주문송을 짐살라빔을 딱 골랐는지. 그 와중에 또 이런 약간 진짜. 뭔가 몽환적인. 예, 진짜 뭐 아브라카다브다 이런 것도 불러요? 아브라카다브라는 네, 이러다 미쳐 공연 내가... 때 네. 불렀었어요. 그 김유나 선생님이 네, 네. 리메이크 하셨잖아요. 네. 그 버전으로 대학교 때 뭐 부르기도 하고. 아, 이렇게 주문송을 좋아하시네. 아틀리사 이것도 네, 불렀어요. 네. 그거랑 저기 뭐지 피카부 이런 거 좋아해요. 피카부도 우리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 피카. 피 뭐지? 다들 그렇잖아요, 맞죠? 피카부 설렐 때만 사랑이니까 라라라라라 내 친구 모두 소리쳐넌 정말 문제야 피카 피카부 뭐 이렇게 아니 나중에 CD 뜬 것 같아 진짜 아니 귀에 때려박는 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피카부 이런 주문송을 안예은 씨 버전으로 한번 그냥 호러송으로 한번 해줘요. 너무 멋있다. 재밌겠네요. 너무 네. 지금 우리 그냥 잠깐 들었는데 우리 수현 씨 기죽게 왜 자꾸 그래요? 저는 더 멋있으시고 완전 팬 됐어요. 와. 완전 수현 씨 수현 씨도 뭐 좋아했던 노래 한두 소절 하고 갈래요? 저는 뭐 살짝이요? 아 그래도 아니 왜냐면 예은 씨가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우리 수현 씨도 어디 가면 빠지는 스타일이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아니 어떤 노래 학창 시절 생각하면 저는 모태라는 곡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야 근데 나는 정말 남자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진짜 정말 이거는 잘 불러야지. 아 그 모태요? 그 모태. 아 그러니까 자랑하시는 플레이리스트이신 것 같네요. 그치, 그치. 아 그러면 어디 밥도 잘 먹지 못해 여기 해주실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요? 클라이맥스가 불러볼까요? 5, 6, 7 혼자 살아서 뭐해 네가 더 잘 알잖아 너 없이 난 되잖아 너밖에 몰라서 너 없이 밥조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늘도 목 상태가 좋은 상태가 네, 아니었는데 네, 네. 아,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씨, 갑자기 당황하셨죠? 아니요 당황하지 않고 이게 막 생각보다 마스크 쓰니까 이게 답답하지. 맞아요. 안 쉬어져가지고 네, 그래도 너무 그러게요, 멋있고 와. 아니 그렇게 부르면은 인기 좀 어떻게 노래방 나올 때 어때 어깨 좀 으쓱이에요? 아니면 전... 주변 친구들도 그만큼 했어요? 어때요? 그 학창시절 때 뭐 네. 진짜 노래를 부르면 네. 이렇게 오락실에 있는 작은 네. 노래방이었어요. 네. 요즘의 코인 노래방 느낌이랑 아니고. 다르고 네. 그러면 이제 밖에 이제 다른 학생분들이 듣고 주목을 좀 해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살짝 그 사이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군지 이렇게 그치.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 친구들이 그럼 나야 아이컨택 한번 해주고 아니 그렇진 않아 너무 쑥스러워 진짜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진짜 노래 이렇게 잘해서 주목받고 싶어요 아. 자 다음은요 저희가 예은씨가 웬디의 영스트릿에서 네. 뮤직테라픽을 통해서 음악으로 힐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현씨한테 여쭤봤죠 수현씨 들으면 힐링되는 음악을 좀 골라주세요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러브스토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 네. 이 곡이 힐링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사실 이 이유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오 너무 좋다. 어 그냥 기분 좋아진다.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러브스토리라는 곡이 제가 이제 그 요즘에 그 짧은 영상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볼빨간 사춘기 음악이 그런 그 영상에 진짜 많이 쓰여요. 네. 이 곡 말고도. 제가 원래 볼빨간 사춘기 분들이 음악 스타일 좋아해요. 예. 너무 막 기분 좋아지고 네. 되게 좋은데 예. 넘기다가 이제 여기 부분이 나온 거예요. 예. 이 후렴구가 너무 좋아 뭐야 막 이런 느낌 받아서 네. 찾아보니까 목소리도 나딩인데 설마 볼빨간 사춘기 분들인가 하고 찾았는데 네. 맞았던 거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노래 들으면. 아니 볼빨간 사춘기가 콜라보도 진짜 많은 아티스트들과 했거든요. 아 네. 수현 씨도 혹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아니면 나중에 아, 무대에서 뭐 듀엣곡을 해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탐나는 래퍼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던가 있어요? 네 이번 앨범에는 이제 틴탑 니엘 씨가 같이 네. 우와, 맞아. 듀엣을 해주셨고요. 아 나 그래서 그 니엘 씨하고 조합도 새로웠는데 아니 네. 예전에는 그쵸 참 같은 세대에 네. 경쟁자였는데 네, 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조합은? 저는 원래 이제 니엘 씨 목소리를 너무 좋아했고요. 예. 데뷔 때부터. 예. 근데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명특급으로 네. 이제 좀 팀키스 예. 팀탑 분들과 아, 저희랑 맞다, 맞다. 예. 합동 맞아요. 공연을 하면서 더 예.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의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듀엣 여자분이랑 함께하는 듀엣곡과 남자분이랑 함께하는 듀엣곡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예. 이제 니엘 씨한테 먼저 부탁을 했는데 바로 해서 이 곡이 됐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곡이 네. My Friend라는 My Friend, 곡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시간이 되면 저희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니엘 씨하고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 전 질문이 뭐였죠 우리가 하, 이 니엘 씨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 또 콜라보 아 콜라보 하고 싶은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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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똑똑하시다 아, 역시 네. 뭐 어떤 콜라보 하고 싶은 뭐 형이나 선배님 계세요? 저는 방금 노래 들었을 때 이 볼빨간 사춘기 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예은 씨랑도 아이고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둘 다 센데 사실 네, 어때요? 네. 어때요? 센데 세게 부딪혀도 돼요?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바다랑 네. 불이랑 네.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해 주신 엄청 화려하다. 네, 들으니까 바다와 네. 불. 그렇습니다. 바다와 불. 네. 네. 아 엄청 화려한데 네. 나중에 네. 또 수현 씨하고 좋은 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네.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수현 니엘이 함께한 틴탑 니엘입니다. 마이 프렌드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번 앨범 소주의 요정 이번 앨범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석환님 주셨어요. 예은 씨랑 수현 씨 듀오 유닛명 불바다. 오, 멋있다. 불바다 멋있다 멋있다 야, 세다 세. 왜냐면 그건 예은 씨의 아이디어였는데 아, 아니에요. 불바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죠. 마음에 들어. 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예.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막 광고 나가는 제가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해야 된다. 왜냐면 예은 씨도 곡을 너무 잘 쓰고 수현 씨도 정말 너무 좋은 보컬이라서 네. 두 분이 함께 나중에 만들어주시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영광이죠. 불바다 여러분 우리 불바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진짜 세다. 불바다. 감사합니다. 수현 씨 오랜만에 저랑 같이 방송했는데 네.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저는 뭐 항상 진짜 그 수현 누나 보면 너무 기분 좋고 아 다행이에요. 여기 오면은 항상 좋은 기운 받아가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되게 진솔하게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대화를 같이 해주셔가지고 아유. 오늘도 진짜 힘 많이 받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은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에너지 좋은 수현님이랑 예. 그리고 항상 여기 오면은 되게 따뜻하게 진짜 진심으로 맞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돌아갑니다. 아유,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따뜻하게 해주셔서 두 분 목소리로 따뜻해졌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불바다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